그것은 말로만 듣던, 그림으로 보던, 화면에서만 보던 그 여인,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네. 저길 안 가볼 순 없겠지. 아, 그런데 저거 바다 한가운데, 아니 강 한가운데 있는데 저길 어떻게 가야 하는 거지? 다국씨, 맞아요. 뉴욕에 왔는데 이 자유의 여신상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저는 자유의 여신상을 이렇게 횃불 들고 있는 거 보면 책이랑 횃불 자꾸 아이스크림 생각나는데, 자, 거기에 가시면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은 아마 밑에 있는 공원에서 팔 겁니다. 되게 가까이 있는 듯 뉴욕 전역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긴 하지만 막상 저긴 어떻게 가지? 궁금하셨다면 제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섬에 있는 이 자유의 여신상은요, 사실 자유의 여신상 내부는요 여러 가지 상가와 승강기로 꾸며져 있고요. 그 승강기를 탄다거나 또는 상가를 구경하는 데 있어서는요 인터넷으로 미리 사전 예약을 받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는 거. 그리고 우선 거기까지 가는 건요 꼭 페리오를 타셔야 되는데요. 이 페리오 같은 경우는요 배러리 파크에 가시면 거기에서 티켓을 구매하셔서 탈 수 있습니다. 매번 티켓을 구매하셔도 되지만요, 이 시티 패스라고 해서요 조금 더 알뜰하고 저렴하게 뉴욕 전역에 있는 모든 우리 유명한 장소를 다 입장할 수 있는 시티 패스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미리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메러리 파크에서 티켓을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되게 삼엄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수하물을 체크할 건데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 테러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소에는 특히나 삼엄한 경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 같은 경우에 또 가지고 반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표지판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쿨러가 반입이 안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 쿨러? 이게 뭐지? 이게 여러분 아이스박스입니다.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도 역시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스박스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쿨러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베개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방과 수하물을요 꼼꼼하게 앞에 계신 분들이 검사하는 것을요 너무 왜 나만 이러는 거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과 그리고 즐거운 관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들어가시면 오디오 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마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성을 통한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음성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오디오 투어 가이드도 꼭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리버티 아일랜드, 리버티 섬,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의 여신상, 배터리 파크, 배터리 파크, 페리, 사람, 차를 태우는 배, 시티 패스, 입장권 할인 세트. These items are prohibited. 이런 물품들은 금지됩니다. Cooler, 냉각기, 청량음료, baggage, 여행가방, 수하물, audio tour, 음성 안내. 자공씨, 이렇게 배러리 파크에서 티켓 사고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이 페리오를 타고 다시 이렇게 오기 직전에 보면 잠깐 들리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이 바로 앨리스 아일랜드, 앨리스 섬입니다. 이 앨리스 섬에는요 여러분들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박물관에 가면 생생한
미국의 이민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민 시기의 초기에는요, 맨 처음에 여기에 이민국이 있었고요.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뉴욕에 거치기 전에 먼저 이 이민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다 이렇게 배로 들어왔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1등석, 2등석, 3등석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1등석이나 2등석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속을 좀 짧게 빨리빨리 해결했고, 3등석 사람들은요, 정말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이민, 그리고 이렇게 입국 같은 경우가 서너 시간 이상씩 걸리고, 또한 그곳에는 수용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박물관에 남아있어서요, 생생한 미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 앨리스 섬이니까요. 자, 메러리파크에 들렸다가, 그리고 그 자유의 여신상 보고, 그리고 앨리스 섬도 잠깐 들려서 이민의 역사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여행이 좀 더 알차질 수 있겠죠. 열심히 선착장에 갔는데 혹시 배가 없으면 어떡하지? 난 배멀미가 있는데 너무 오래는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티켓박스에 가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나영씨, 자, 이렇게 아침 일찍 혹시 페리오를 타고 아침 일찍 자유의 여신상을 가고 싶다, 그렇다면 일찍 출발하는 페리오 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물어보는 표현 살짝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인사 들어갈게요. Good afternoon.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난 후에 Could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먼저 들어가고 난 후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아침에 자유의 여신상에 가는 페리가 있나요? 이런 문장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Could you tell me if there's a morning ferry from here to the Statue of Liberty?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자유의 여신상으로 가는 페리가 있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대답이요. Yes, it starts at 8 o'clock from Monday to Saturday. 자, 아침 8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라는 표현 가능합니다. 여기서 from Monday, 언제부터요? 월요일부터 to Saturday, 토요일까지 가능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8시죠. 자, 그러면 아침 8시부터 이렇게 타게 되는데, 그래서 도대체 몇 시에 도착하나요? 라는 표현을 쓰시려면요, And what time does it get there? And what time does it get there? 몇 시에 도착하나요? 라는 표현 여러분들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리오가 있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어느 요일에 있는지, 그리고 몇 시에 도착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표현 연달아서 함께 공부해봤고요. 마지막에 몇 시에 도착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될 수 있겠죠.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표현들 몇 가지만 더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볼게요. 'Good afternoon. Could you tell me if there's a morning ferry from here to the Statue of Liberty?' 안녕하세요. 아침에 자유의 여신상에 가는 페리가 있나요? 'Yes. It departs at 8 o'clock from Monday to Saturday.' 네, 아침 8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And what time does it get there?' 몇 시에 도착하나요? 9 o'clock. It takes about an hour. 9시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And how much is the fare? 얼마인가요? How many are traveling with you? 몇 명이시죠? We are two adults. 어른 두 명입니다. It would be $10 per person. 한 사람당 10불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달공씨,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을 마주하니까 자유가 느껴지나요? 여행은 자유고요. 그 자유로운 여행이 함께하는 곳, 여기는 어디간다 고입니다. 다음 여행지에서도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영혼과 자유로운 장소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